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오늘 10월 9일 우리는 휴일이죠. 자, 전일 마감시황 외국 해외시장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종목 분석 방송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중국 관련돼 있는 면세점 신세계 호텔신라 그리고 화장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스픽 종목 분석 방송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전일 마감 잠깐만 체크하자면요, 우리나라 기관이 3천억 규모로 코스피 강하게 사들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2300억 가까이 강하게 사들으면서 1.31% 상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60일에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날짜상으로도 매치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이고, 자, 20일에 절반권인 9일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대 양봉 괜찮은 상황이고요. 하락하는 27일의 시간에 20일과 7일 권역 역이니까 자,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날짜 쉽게 말씀드려서 시간 조정도 적당히 받았고 가격 조정도 60일 권역인 이 상황까지 적절히 받았으니 큰 무리가 없는데, 야간에서 해외시장에서 지금 악재가 또 터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이 10월 10일 날 다시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미국이 인권 문제를 이제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지껏은 중국에 대해서 경제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했는데,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하지 마라 이러면서 상당히 중국이 민감해하는 부분을 이제 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28개의 기업 내지는 그죠? 유관기관에 제재 조치하겠다. 미국이 이렇게 하니까 내정 간섭하냐? 중국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조치를 취하면 응당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 이러면서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미국은 빅딜을 원하는 반면에, 그죠? 지적 소유권 문제, 보조금 지급 금지 문제 등등등 모든 부분을 다 해결했으면 하는, 미국 농산물 사주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것을 원하는 반면에 중국은 하나하나 급할 거 없다 이겁니다. 그죠? 스몰 딜을 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입장차가 상당히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을 원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상당폭 1% 이상씩 하락폭 보여주고, 반도체 지수는 3% 이상 빠졌는데요. 미중 간에 분쟁이 있으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 큰 타격 입거든요. 그래서 지금 3% 빠졌는데, 과연 우리나라도 이 영향을 입을까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우리나라 반도체가 중국 제품 안에 들어가서 수출되니까 우리나라도 좋지는 않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겨우 또 어저께 강세 보였는데, 찬물을 끼얹는 해외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0.71%로 크게 큰 폭 하락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현재 해외 선물, 미국 선물은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0.16% 상승, 0.25% 상승 중인데, 이것이 마감까지 잘,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개장 할 때까지 잘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가량 쉬고 다시 재개한 중국 상해 종합지수 일단 가볍게 상승하는 모습이니까 나쁘지 않은데, 오늘 어떻게 또 반응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밑으로 크게 무너진다면 추가 하락, 우리나라도 내일 옵션 만기일에다가 다시 변동성 더 확대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세계부터 한번 분석해 보자면요, 신세계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상당한 독보적인 위치에 있죠. 자, 신세계도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던 권역에서는 닥터K가 말씀도 많이 드렸고 실제로 매매도 많이 했는데 확 무너지면서 좀처럼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아 사드에 대한 보복 조치로 그죠? 한 한령 아 중국이 여행 단체 여행 같은 것 아, 한국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줬거든요. 자 그래서 매출도 상당히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거의 공식적으로 표현은 안 합니다만 그러한 제재 부분 아, 다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여 명 가까운 인원들 단체 관광도 오고 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낙폭과대 엔드 턴어라운드 시도는 나오고 있는데 그죠? 20일 돌파하면서 시장 전체 전반적으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매수세 반발 매수세 넣을 때 같이 반등한 것까지는 좋은데 다시 밀려버리는 20일이 이탈해버리면서 다시 밀려버리는 모습이니까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23만 3천원이 무너진다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요. 전일 양봉을 하나 딱 박긴 박았습니다. 전일 중국 소비 화장품 개통이 어저께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전일 한 2%대 상승은 했습니다만 추가로 밀리면 곤란하고 반등한다 해도 60일과 20일 저항 그리고 26만 6천원권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니까요. 상승시 얼마나 강하게 여기까지 저항권까지 강한 반등시도 넣은지가 추후 강하게 넣고 적당히 밀리면서 20일과 60일에 지지를 받는 모습이 시현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당분간 지지부진할 겁니다. 위에 저항이 너무 많습니다. 신규 접근은 금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호텔신라 마찬가지로 시원찮아요. 마찬가지로 시원찮습니다. 자, 큰 흐름부터 한번 보자면 마찬가지로 여기 인근 상당히 강세 이루면서 좋았는데요.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 주가는 아주 약세입니다. 자, 추세선 여기도 끌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죠? 이러한 지지 저항을 나타낼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자, 저점 7만원권 정도는 68,000원이죠. 저점을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3,000원권에서 한 바닥, 두 바닥, 세 바닥 정도 다중바닥을 형성하면서 반등 시도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20일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20일이 그죠? 신세계 그리고 호텔신라 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상승하다가 무너지니까 그런 것이겠죠. 그죠? 강하게 20일 스트레이트로 오르다가 확 무너지니까 못 버텨내고 같이 밀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60일과 20일, 120일, 240일 전부 위에 있는 하락 추세 초입이니까 밑으로 만약에 통하고 쳐진다면 73,000원권까지 다시 밀릴 수 있으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밀릴 때 손절하는 게 좋아 보인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보유를 하신다면 73,000원은 진짜 마지노선이다. 7,000원 빠져버리면 거의 10% 빠지는 거거든요. 자, 위에서 중장기로 들고 오신 분이라든지 낙폭이 너무 과해서 좀 더 가져가시겠다는 분들은 73,000원을 반드시 지지하는 모습을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등 나와도 85,000원권 여기 더 위에 9만원권까지 상당히 큰 저항이 예상된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LG생활건강 이제 하락 추세 돌려내면서 탄탄하게 받쳐놓고 자, 관심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탄탄하게 받쳐놓고 이제 우상향 전환하는 시도 넣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20일권 안 무너뜨렸으면 좋았는데 무너뜨린 다음 대번 장대 양봉을 돌아올립니다. 굿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이평선 밑으로 다 깔아놓고 상승 전환 이제 가능한 모습입니다. 단기 고점 부위인 여기 132만원권 정도까지 왔고요. 주 이런 저항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125만원권역
잘 지지해낸다면, 자, 밀려준다면 128만 7천원권, 여기 정도 적당하게 밀려준다면, 아, 이제 이평선도 다 돌려내는 상승 초입이니까 관심 가졌다가, 아, 돌파시 매수도 가능한, 아, 그런 상황. 이거 기관외국인, 아, 매수세 계속 지속 유입되고 있죠. 1등을 하셔야 돼요. 130만원짜리 잘 못 사거든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못 사요. 130만원짜리. 그죠? 화장품 브랜드도 이 고급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은 관심 가지실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자, 내일이라도 치고 가면 따라가긴 조금 부담돼요. 그죠? 저는 4% 상승했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장이 내일 안 좋게 시작할 가능성 높기 때문에 조금 눌려준다면 기다렸다가 이평선도 이렇게 뭉쳐지는, 그죠? 이렇게 뭉쳐지는 상황에서 매수하면 되겠다. 관심권에 두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아모레퍼스픽 며칠째 닥터케이가 계속 관심 가지면서 여러분들께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최상위권에 두면서 화면에 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기 두면서 계속 지켜와 보던 종목이거든요. 현재 포트폴리오 풀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아모레퍼스픽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하락 추세 돌려내고, 자, 이격이 좀 있습니다. 60일까지 다 돌려냈기 때문에 120일, 240일이 위에 있습니다만, 아, 60일까지 다 돌려낸다면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단기 목표치 16만 4천원권까지 올라갔다 밀릴 거거든요. 그러면 적당히 끊어내고 눌려주면 이평선 올라오고 다시 매수, 또 올라가면 또 좀 저항받을 거거든요. 저항은 가볍게, 조정은, 그죠? 가볍게 받고 상승시 강하게 상승시도 넣고 한다면 왔다갔다 하면서 조금, 아, 시간이 지나갈지 몰라도 이제 상승 전환하는 턴 어라운드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역시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눌려준다면 14만 7천원권 정도만 훼손하지 않고, 너무 많이 밀리는 거 안 좋아요. 상승 추세가 많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상승 전환하려는 추세가 적당히 조금 조정 받으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그 적당히는 14만 2천원 정도. 여기 너무 많이 빠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14만 7천원을 깨지 않는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도 가능하고요.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 받으면 14만 2천원권인 20일 지지권 정도에서 양봉 쓸 때 매수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섹터 분석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았다 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방송 공유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넣을 때요, 여러분들 건너뛰기 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열중샷 하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